평면은 해체 과정에 공기 중으로 날리는 경우가 많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. 하지만 인도 쪽에는 가림막이 없어 보행자들은 성면가루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. 방진복은 성면이 묻어있는 옷이기 때문에 꼭 위생실에서 벗고 성면 폐기물 통에다가 버리고 와야 되는데 이미 그 옷을 밖에서 벗으면서 성면을 다 비상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위험합니다. 충격적이었던 학교 성면 철거 현장. 이에 대해 철거 업체에 묻자. 하지만 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공사에 대해 지적받은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.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시정 조치한 내용들은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. 크게 뭐 문제되는 그 현장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그곳에서 저랑 친구들이 아프지 않게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가 나쁜 유해 물질이 있으면 저랑 제 친구들이 뭔가 걱정하고 아플 것 같아서 학교보다는 엄마 따라서 시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. 성면학교는 과거의 어른들이 잘못 지은 건물에서 미래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. 다시 어른들이 잘 복구시켜야 합니다.